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호석 PB 함께할 첫 번째 종목. 유튜브에서 인생 봄날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봄날 보내셔야 될 텐데 종목이 좀 다이나믹한 게 하나 잡혀 있어요. 그렇습니다. 데브 시스터즈를 갖고 계시거든요. 쿠키런. 예. 아, 데브 시스터즈 요게 진짜 화려했던 시절을 보냈던 종목이죠. 그럼요. 몇 년 전이었나요? 그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때 한창 게임주들 쪽에서 뭐 날아가고 했던 코인 관련주들도 많이 날아가고 했던 그때 만 원도 안 했다가 20만 원까지 솟구쳤던 종목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5만 원 언더로 내려와 있어요. 그러네요. 아, 매수 가격은 68,300원인데 15%. 이 바닥권에서 계속 헤매고 있거든요.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여쭤보셨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와, 이거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호석 PB님, 데브 시스터즈 얼마나 기다림이 필요할까요?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네, 기다림의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은 기다리시는 거는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결론부터 드리겠습니다. 제가 68,300원 매수가셔서 추가 매수를 한 적이 없으시다라고 생각하면은 가장 최근에 매수했을 법한 가격이 뭐 올해 4월 아니면은 올해 1월 말 정도가 될 거라고 좀 추정이 되거든요. 아마 그보다 더 이제 일찌감치 주식을 사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결국 데브 시스터즈는 이제 쿠키런 킹덤, 쿠키런이라고 하는 IP를 가지고 있고요. 이 IP에서 파생해서 나오는 게임들이 굉장히 그 매력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유창원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그 데브 시스터즈가 시장에서 관심을 가장 많이 받았던, 시장에서 수급이 가장 많이 쏠렸던 시점이 쿠키런 킹덤이 대박이 나면서였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파생해서 이제 조금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그 시점에서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좋았던 시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 두 가지 정도 키워드가 있었는데요. 뭐 첫 번째 키워드가 NFT 게임. 저희가 뭐 P2E 게임이라고도 부르고 이제 하는 뭐 게임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게임이라는 것이 핵심 키워드가 됐었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게임주가 전반적으로 뭐 신작 모멘텀이라든지 뭐 이런 뭐 게임주 매출이 높다든지 이런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투트랙으로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받으면서 이와 관련해서 게임주들이 주가가 좋았다는 점 생각해 보면은 쿠키런 킹덤과 관련해서도 당연히 지난번에 제 과거에는 주가가 좋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렇지만 뭐 기대감이든 그게 아니라 이게 실적이든 그 둘 다 이제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고 나면 당연히 수명을 다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도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쿠키런 킹덤이라는 것이 뭐 초반의 흥행 열풍을 지금까지도 계속 몇 년째 이어올 수는 없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하향 안정화가 되는 국면에 들어온 것이고 뭐 그 부분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뭐 결국에는 지금 데브 시스터즈 아니면 뭐 전반적인 게임주들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신작과 관련된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좀 필요하다는 점, 저희 예상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게임주들 전반적으로 데브 시스터즈도 마찬가지고요. 중국 관련된 모멘텀에 대한 기대를 조금 더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쿠키런 킹덤 같은 경우가 4월 말에 이제 중국 사전 예약도 시작을 했었고요. 뭐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그 뒤로 이제 기대해 볼 것은 또 신작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그 오븐 스매시라고 하는 이제 게임의 PC 버전 출시가 원래는 3분기, 그러니까 2분기 끝났으니까 다음 분기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4분기로 밀렸습니다. 그렇게 4분기로 밀리게 되면서 좀 아쉬움은 있지만은 또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원래는 오븐 스매시가 PC 버전, 모바일 버전, 이것이 이제 각각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PC가 먼저 나오고 모바일이 뒤에 나오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면은 이 시차가 한 2개 분기 정도 벌어져 있었는데 출시가 연기가 되면서 이게 거의 좀 근접하게 오게 되었거든요. 결국에 반대로 얘기하면 신작에 대한 뭐 흥행 가능성 자체가 조금 더 커졌다는 거겠죠. 뭐 이런 두 부분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주가가 충분히 빠졌다는 차원에서 기다려볼 수 있다는 점까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뭐 시기를 뭐 명확하게 몇 월 며칠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대략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이라는 건 신작 모멘텀이고 그 신작 모멘텀이 올해 4분기에 이제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올해 3분기부터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들이 서서히 주가에 반영될 수 있다라고 조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올 연초에 데브 시스터즈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게임들이 중국 파도와 관련해서 이제 중국 판호화 관련된
모멘텀으로 전반적으로 주가가 개선됐다가 조정되었다는 점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주가가 박스권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박스권 하단이라고 하면은 오히려 기다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정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스권 상단이라고 하면 지금 매수가 근처인 한 6만 8천 원 정도 부분이 될 거고요. 박스권 하단은 오히려 4만 5천 원대에서 요 구간에서 이제 가격이 좀 큰 폭으로 움직이는 모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가격이 지금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보유하신 종목 이제 본전까지 갈 수 있을 때까지 좀 기다리시는 시간적 여유가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대감이 반영되는 시점이 한 3분기 중반부터는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잘 기다리신다라고 하면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4분기에 출시된 게임 자체가 굉장히 흥행한다라고 하면 과거에 이제 쿠키런 킹덤의 영광을 재현하지 말라는 법도 없거든요. 쿠키런 킹덤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셨던 가격까지는 현재 지금 주가가 차트상으로도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 기대해보셨으면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데브 시스터즈 살펴드렸습니다. 일단 시간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네. 계획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데브 시스터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네.